이번이 지난 1월 18일에 이제 저희 스페셜 앨범 더 서드 제너레이션이라는 앨범명으로 이제 앨범이 나왔어요. 네. 타이틀곡 모태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서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좀 슬픈 애절한 곡입니다. 그리고 가사가 되게 직설적이면서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못해. 참 네. 어떤 제목에서부터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아무튼 이 노래 일단 듣고 오는데 오늘 라이브로 네. 해주신다고요? 예, 라이브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예, 아, 지금 뭐 어디 가서 못 듣는 그런 네, 좋은 기회 또 제가 박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뭐 지금 준비를 네, 하고 계시고 지금 뭐 아주 네, 분주하게 뭐 목 풀고 계시고 지금 네, 아주 서로의 눈빛 교환을 하시면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칙. 반칙. 네. 그냥 이 말이 하고 싶네요. 반칙. 네. 야, 이거 뭐 아, 여러분들 CD가 아니고 진짜 라이브였고 눈물이 날래 그러네요 갑자기. 감사. 잠깐만요. 죄송한데 분위기 좀 바꿔서 죄송한데 문자 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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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예. 자 9697님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원주 씨한테 더 호감이 가네요. 제 말이 맞잖아요. 네. 진짜로 그래요. 원주 사시는 분들은 원주 씨한테 원주 씨 원주에 사시는 분들은 또 그 누구죠? 전원주 씨 좋아하시고. 정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뭐 그렇고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아니, 노래가 일단은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막 뭔가 감정을 터트리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네. 네. 너무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예전에 제가 그 이전에도 이제 그 K본부에서 라디오 DJ를 또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주말마다 그 라이브 피아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수분들 노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남자분들 가수분들은 이제 뭐 좀 긴장도 하시고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실수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김범수 씨 노래를 듣고 정말 요런 느낌이었어요. 어우 반칙 이랬어요 그때도. 네, 오늘 또 두 번째로 네, 그런 걸 좀 느끼게 되는데 아 대단합니다. 네. 아무튼 문자가 지금 폭주를 하네요. 지금 완전히. 연습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화음도 너무 잘 예쁘게 잘 맞으시고. 네.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었어요. 목소리가 네. 제각기 또 완전 반대되는 색이에요. 또 용재 씨. 그렇네요. 네. 이게 섞이기까지 서로 많이 양보도 많이 하고 그 양보하기까지는 또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그러다 보면 또 친해지고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요. 지금 세 분이 같이 살고 계시죠? 지금? 아, 지금 같이 원래 같이 살았어요. 하는데 예. 연습실을 옮기게 되면서 숙소를 옮기게 되면서 옮겨야 돼 가지고 네. 잠깐 지금 본집 네.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 본집 생활을. 네. 네. 다 뭐 다들 서울 쪽 지금 사시는 거죠? 저는 천안이에요. 천안? 네. 천안에 계신 거예요, 그럼 지금? 아니요. 지금 서울에 혼자 사시는 거죠? 네. 어느 동네 쪽이세요, 대충? 저는 역삼동, 저 친구. 역삼동. 독산동. 독산동. 고척동. 고척동. 아, 제가 공통점을 찾기가 힘드네. 괜히 얘기 꺼냈어. 이런.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참, 또 이제 제가 이 앨범 자켓을 보니까, 뭐, 다비치나 뭐, 이영현 씨 같은 그 실력파 여가수분들이 피처링을 또 네. 해주시고, 네. 그, 원래 친분이 이렇게 있으신 건지. 그러니까 이제, 빅마마 선배님들은 네. 원래 이 곡이 빅마마 선배님 곡이었어요. 아, 이 곡 말고 이제 추억의 사라라는 곡이 이영현 네. 선배님 피처링을 해주셨는데 그게 원래 빅마마 선배님 곡이었는데 네. 이제 곡을 이제 윤민수 프로듀서님이 써주셨는데 이제 네. 그거를 저희가 달라고 쫄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받게 되면서 이제 이영현 선배님이 또 자연스럽게 피처링까지 해주셔서 예. 네, 감사했어요. 이영현 씨도 여기 이제 저희 보이스메일 이렇게 나오신 적이 있으신데 아, 네. 우리도 저희 공개 방송 때도 나와주셨고 근데 뭐 아주 저는 노래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네.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정말 네. 말씀도 잘하시고 아주 뭐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네. 그때 감사했다고
한번 만나면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문자 너무 많이 와서 소개를 좀 해야겠네요. 구류기사님, 포맨 노래 들으면 감수성이 풍부하셔서 연세가 좀 있으신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되게 젊네요. 실례지만 나이가 지금 아 저는 28이고요. 8. 영재 씨가 8. 네, 제가 24. 예, 원주 씨가 24. 네, 전 22이요. 22. 네. 아, 248. 네. 248. 네, 248. 네. 제가 좋아하는 배합이군요. 2 곱하기 4가 8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이제 2337님. 포맨은 아이돌이랑 비교도 안 되게 최고예요. 앨범 맨날 듣고 있어요. 부산 또 오세요, 제발. 아, 부산 공연 가신 적? 예, 네. 얼마 전에 공개 방송 갔었어요. 네. 네. 부산 많이 좋아졌죠, 요즘? 저는 몇 년 전에 간 게 거의 다 알아서. 네. 되게 좋던데, 저희는 호텔에서 예. 했는데. 예. 예, 되게 좋았어요. 예. 부산 가서 바다도 한번 별로, 보고 왔어요. 별로 안 좋았고. 아, 저는. 아, 제가 두 분. 아, 뭔지 부산... 알겠다. 아, 얘기 안 했어요. 제 매니저님 좀 당황하고 계세요. 예, 당장 그만두지 못해? 하면서, 네, 이렇게. 자, 파라라둘둘이. 요즘 이동할 때마다 못해. 노래 너무 잘 듣고 다닙니다. 다른 곡도 많지만, 포맨 노래, 무한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가슴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면서, 눈물이 맺혔죠.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네. 2669님. 원조 오빠. 이분도 원조 사이다 보네. 혹시 그분 아닌가? 모르겠어요. 오빠의 넷째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주셨다는 핑계는 안 돼요. 아,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핑계가 아니고 정말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주신 반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뭐 여자친구랑 한 반지거나 뭐 이런 거면 제가 한번 뺐겠죠.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근데 아버지가 주신 거라서 이게 없으면 허전해서 항상. 아니야. 뺐으면 이상하지. 안 빼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자, 1122님. 아카펠라도 잘할 것 같네요. 스위스로도 공연 가서 보고 반항이 됐는데 공연 자주 하시고요. 정말 공연 하시면 가보고 싶어요. 3월달에 공연합니다. 네, 3월달에 네. 공연 소개 나중에 그러면 끝날 때 네. 저희가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래요. 아, 참 그 세 분이 이렇게 뭐 지금은 잠깐 이렇게 좀 떨어져 살고 계신데 네. 같이 합숙하시고 또 이렇게 활동하면서 같이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참 친하잖아요. 일단은 친하고 네. 싸우기도 하고 네. 뭐 그런데 어때요? 이거 서로 참 이 친구는 이거는 참 좋다. 근데 요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거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네. 얘기를 해보는 시간. 우리 저기 원주 씨가 한번 네. 원주 대표로 강원도 네. 대표로 원주 씨. 네. 우선 저희 막내인 용재 씨는 네. 네. 이런 점이 참 좋아요. 그 어쩔 때 보면 저보다 더 형 같고 자기 일하는 데 있어서 되게 집요하게 이룰 때까지 그런 걸 하는 걸 보면 아. 저도 저러면 좀 배워서 저도 좀 그런 건 해야겠다. 예. 예. 안 좋은 점은요? 안 좋은 점은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네. 예. 미소가 좀 좋네요. 지금도 미소. 네. 뭔가 이겼다, 해냈다 네, 이런 거. 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그 평가를 받은 우리 용재 씨가 네. 영재 씨를 네. 저는 이게 불안할까? 그냥 웃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참 이건 좋다. 좋은 점은 이제 저희 또 팀의 리더로서 그렇죠. 되게 앞장서서 이제 모든 일을 다 해주시니까 다 책임져 주시고 뭐 예를 들어 뭐 연습이나 운동을 저희가 매일 하는데 뭐 그런 거 이제 저희들이 막 뗐어요. 막 하기 싫다고 귀찮다고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어디 가서 놀다 오자. 그래서 뭐 어디 갔다도 오고 많이 그랬었는데. 왜 밖에서 놀라죠, 근데? 그런 면에서 되게 형 든든한 형 같고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이게 뭔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이끌어 주기도 하고 노는 것도 이끌고. 아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그렇죠. 팀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약간 이렇게 너희 왜 연습하는 거 놀아? 그러면은 이제 대표로 어쩔 수 없이 리더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책임 많이 졌었어요. 책임 많이 졌는데 그런 부분들 하여튼 우리 리더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에 또 딱 맞는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지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럼 나쁜 점은? 나쁜 점은 이제 가끔 이제 혼자 어디 가세요 자꾸 아 혼자 연습하다가 혼자 가세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제가 진짜 그러니까 혼자 한